내가 녹음했어.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. 유튜브에다가 내가 자료 올린다, 내가. 자, 아무튼 저 SMP하고 지금 너무 고점에 올랐으니까 조차들 붙지 마. 위험해. 아무리 장이 강해도 저렇게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쫓아붙는 거 아니다. 이게 있다고 그래도. 오케이. 나야야, 어떻게 생각하냐? 싸가지 더럽게도 없지, 그지? 게임 못해. 베르벨 놈들 다 많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야지. 유튜브를 하다가 보면 베르벨 놈들이 다 있어. 근데 저런 행동을 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우리 나이 또래,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 문화가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잖냐? 나이 또래가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음악방송이라든가 뭐, 그때는 음악방송이 많았으니까 음악방송 같은 데 들어가면 꼭 인사한다고. 접속하면서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고. 이게 예의야. 근데 요새 애들은 그런 거안 따져. 그냥 지 들어오고 싶을 때막 들어오고, 지 하고 싶은 말막 하고, 그러고서 그냥 쓱 나가고. 다시 못 들어오게 정지시켜 버려야지. 자, 지금 뭐라고 나오냐?
여기 보면 BF맨 메시지 삭제됐습니다. 뭐 이런 글 보이냐? 아, 그런 걸안 보여? 지금 바로 위에 저 그게 나야. 보이지? 메시지 삭제됨 이래가지고 나오지. 차관성님이 BF맨님을 숨겼습니다. 10시 21분. 태호 너 글자 바로 위에. 그냥 이것도? 내가 유튜브는 잘 모르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, 이게 강퇴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? 맞는지 모르겠다, 야. 태호, 너가 바로 위에 네라고 적었잖아. 바로 그 바로 위에 차관성님이 BF님 숨겼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오거든. 아, 그것만 나오는구나. 근데 이게 뭔가 이러고서 뭐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,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이래가지고 나와. 그래서 이 내용이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아예 방송 못 듣게끔 연고 강퇴시키는 거 있잖아.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. 쟤는 이제 두번 이상 내 방송 못. 이게 맞다면. 자, 크루드오일도 지금 매물 압박이 강한 구간이다. 크루드오일. 자, 39에서 지금 매물 압력 받고 있어.
S&P도 마찬가지고, S&P도 3173을 넘어가느냐, 못 넘어가느냐, 중대 변곡 구간이야. 3173이니까 대략 여기쯤 되지. 여기. 손절가는 직전 정고점을 이제 잡을 수는 있는데, 이제 미국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될 시간이잖아. 지금 한 1분 치면은.
야, 차트는 너희들 거 봐라. 나야 거래하고 너희들 거래할 거면 지금 차트가 뻗었으니까 너희들 거 봐. 그래, 들어가. 그래야 언제든지 와. 자, 그리고 저기 뭐 참고적으로 오늘 꿈속 이야기 적었으니까 재미삼아 봐라. 형이 보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보라고 그러는 거야.
자, 시황 분석해 드릴게요. BF님. 주의 가치는 알고